자파게티 먹어볼까 트러플을 넣어서 라면 2만원짜리 요리로 변신을 하네 자파게티 먹어볼까 노른자도 섞어서 노른자야 지금 너는 어디로 가니 홍사운드 아! 홍! 올리브 오일 대신에 트러플 오일 먼저 와, 잠깐만, 이거. 이래도 되나? 잠깐. 아, 이거 짜파게티가 한 800원에서 9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 트러플 오일이 만 원이 좀 넘는데, 뭐 조금 썼으니까 뭐 한 1,000원 정도 썼다고 치고 계란 뭐 하나에 500원 해서 하면은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요리인데 오호 오 그렇게 치면 진짜 와 맛있네. 짜파게티를 이렇게 호르륵 할 때 그 트러플 오일의 향에 같이 호르륵 하면서 이렇게 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비싼 요리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게 일단 충격적이고요. 계란 노른자가 그냥 생노란자 이렇게 한 거니까 좀 비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맛이 1도 없어요. 특히 이 트러플 향이 같이 나니까 약간 노른자의 그 고소한 맛만 살아있고 뭐 다른 향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싹 배제된 그런 느낌인데 아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맛있다. 그 제가 넣은 트러플 오일은 정확히 트러플 오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트러플이 들어간 약간 버섯 오일인 것 같아요. 이거 저 노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서 작년 한 6월쯤에 이태리 가셨다가 저보고 먹방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사다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짜파게티랑 같이 이거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쯤에다 피클을 먹다 생각난 건데 아, 여기다 마요네즈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제대로 오리지널 짜파게티에 마요네즈를 쏙 뿌리고 뭐 김치나 이런 거랑 탁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트러플을 아예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맛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트러플을 아예 처음 이걸로 접하시게 되면은 뭐야? 무? 버섯?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 나는 트러플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요것보다는 맛있는 트러플 요리들을 먼저 접하신 다음에 드셔보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나요?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Woo!